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작품을 어떻게 쓰세요? 영감이 막 와요? 그럼 쭉쭉쭉쭉 써지세요? 하루에 뭐 시간을 어느 정도 쓰시고요? 그런데 그거를 네. 무슨 하늘에서 무슨 엄청난 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떠오르고 탁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.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. 우리 삼류 영화에 보면 작가 말이야. 작곡가들이 그 있잖아. 오선지 이거야. 아, 글쎄 말이야. 작가님은 안 그러시는 거죠? 전혀. 그렇지 않다는 거지. 왜냐하면 글 쓰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노동하고 저 사무실을 위해서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. 몸이 건조하고. 창작도 노동이다.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고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. 그래서 딱 준비를 해놨지 그랬고. 아,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. 그래도 뭐 있을 거 아니냐. 그래도 뭐 더 하나 얘기를 더 해봐라. 그러면 네, 궁둥이로 씁니다. 궁둥이로. 왜 그러냐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막 코딱지도 후볐다가 뭐 딴짓도 했다가 뭐 이러다가 또 꾸역꾸역 쓰고 그러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. 뭐 하늘에서 벼락같이 뭐가 떨어져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. 문학은 옛날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. 발전이 없어. 큰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. 완전. 아니 지금 그 문학 청년들 혹은 야, 신인들에게 그럼. 황석영 작가님도 그치. 똑같대. 대작가 똑같아. 황석영도. 그냥 절망이기도 하다. 몇십 년 전 똑같다는 거 같아. 똑같아. 그 미숙하고 어렵고 헤매고 그런 건 똑같다 이거야. 아 그러지 않겠어? 그렇죠. 되게 위안돼요 진짜. 그러니까요. 그럼 그거는요. 이게 그게 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선생님께서 2015년에 한국 명단편 101가지를 맞습니다. 골라서 소개해 주신 작품인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김중혁 작가의 작품을 추천을 해주셨어요. 맞습니다. 하나밖에 없었나요? 네. 하나. 제목도 평상시에 인생이랑 비슷한 게 엇박자 D라는 이거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. 그거 재밌었어요. 네. 그런 음악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공의 뒤안길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한 거야. 근데 그게 전혀 표 안 나게 아주 페이소스가 있었다. 촉촉하게. 이게 지금 다 읽으신 거잖아요. 그럼요.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. 작가님께서 굉장히 챙기는 게 많은데 후배들도 많이 챙깁니다. 잊혀지면 안 될 좋은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만드신 책 시리즈거든요. 거기에 제 작품이 들어있어서 전 영광이었죠.